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예송이, 조민주,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예송이 3차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네. 3차 면접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이번 예송이 면접, 3차 면접은 2차 면접과 달리 저희 학교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법이나 우송대학교 혹은 본인이 속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저희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 면접이었던 2차 면접과는 달리 조금 더 난이도를 요구하는 그런 면접이라서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해낼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민주 씨는 이번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2차 면접은 온라인 면접이었다 보니까 3차 면접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기대가 크고요. 또 3차 면접은 발표 면접인 만큼 홍보대사로서의 자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표 면접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3차 면접은 W7 500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면접시험 구경해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남학생 인터뷰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친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20학번 국제학과 신입생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음미학생 오늘 이제 2차 때는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 직접 배송이 15기 그리고 14기 선배님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면접을 봤어요. 어때요, 소감? 온라인으로 봤던 것보다 실제로 여기 오니까 되게 더 떨리고 근데 선배님들이 또 안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민 학생이 생각하는 약간 우리 우송대학교의 첫인상. 여기가 W7관인데 처음 왔을 때 일단 첫인상이 되게 깔끔하고 이뻤어요. 학교 내부 시설도 되게 이쁘게 잘 돼 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많이 못 들어와서 조금 저는 빨리 영민 학생이 개강을 해서 친구들과 예쁜 캠퍼스를 잘 돌아다니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글로벌 외식 창업학과 20학번 김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주학생. 유주학생이 2차 면접 때는 저희가 온라인 상에서 면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3차 면접 때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면접을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컴퓨터 상을 보다가 직접 와보니까 약간 기분이 어떤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제 방에서 그냥 노트북 화면을 보고 해서 떨리긴 떨렸지만 그래도 심적 부담감이 좀 적었는데 학교에 직접 이렇게 와보니까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개강해가지고 즐거운 추억 쌓고 꼭 애송이로서도 꼭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나쁜 자식들.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한 5분 예상합니다. 5분이요? 아, 저는 15분 예상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러 줄을 좀 기다려 보시죠. 들어볼까요? 예. 제일 맛있게 먹어. 사회적 거리두기 20cm. 부회장님도 맛있게 드시고요. 애들? 태민도 맛있게 먹고. 저 이제 점심밥을 다 먹었고요. 네. 이제 오후 면접이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오후에는 지금 오전에 봤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을 면접 볼 건데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준비성이랑 자신감을 볼 것 같습니다. 준비성과 자신감. 네. 저는 애송이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 처음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첫인상을 좀 중요하게 볼 생각입니다. 첫인상 중요하죠. 네, 첫인상 중요하고 민주 씨는 자신감. 네. 자신감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오후 면접을 보러 올라가 봅시다. 가보시죠. 마. 네, 저희 이제 중간 점검 나왔는데요. 김홍 씨, 아침부터 해서 쭉 면접 가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2차는 온라인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나도 많은 부분을 보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직접 대면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다들 진짜 2차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도 많고 발표도 이제 더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 또 스피킹 되게 잘한 친구들도 많이 와서 올해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든든한 동료가 생기는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차 면접은 또 2차 면접과 다르게 저희 학교 그리고 홍보 방안 그리고 혹은 본인의 학과에 대한 이런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저희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면접 방식을 통해서 친구들의 이런 개인 역량 같은 거를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되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뿌듯합니다. 이뻐요. 뭐 발표 면접이라 해서 각자 뭐 자기 학과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는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 이 친구들이 저희 학교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입학처 팀장 유명한 팀장님인데요. 저희 16기 예송이한테 한마디 딱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붙은 친구나 떨어진 친구나 상관없이 도전했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들 즐겁게 하시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붙는 대로 나름대로 대학생활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친구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송대학교에서 보람찬 그리고 뜻있는 애송이로 저랑 같이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저희는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15기 김수연, 이지은입니다. 네, 작년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인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 2021학년도에 고생할 우리 애송이 16기들을 위해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면접 본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이제 16기 애송이로 많은 활약 부탁드려요. 네, 생각보다 면접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줘서 너무 기뻤고요. 또 열심히 해줘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뽑힌 친구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저희 둘은 이제 없을 테지만 저희 몫을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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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면접 다 끝나고 옷 갈아입고 지금 회식하러 가고 있고요. 부회장님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간단히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네. 이제 진짜 마지막 면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2차 때처럼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네. 이제 애송이가 되시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애송이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회식하러 가겠습니다. 예. 네, 저희 애송이 회식하는 정통집이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죠, 거의. 회의 때는. 고맙습니다.